제가 실방을 지금 하고 잠깐 또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마치고 자야 돼요. 이 지금 7월 달,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억하는 한 계속 기후 위기가 왔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마치 지구의 종말처럼 기후가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정말 미국 가게에서 별것 아닌 것도 다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도둑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기승을 떠는지 그냥 사람들이 물건 들고 막 나간대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아마도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동영상 잠깐 올려드리는 거는 짧게 읽을 거예요. 제가 목이 또 아파가지고 지금 다 2시간 반을 떠들었더니 스탁 마켓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 어떤 새로운 세계냐? 1929년과 1930년과 똑같은 세계예요. 대공황, 그때 대공황이 있었죠. 1929년 10월 29일. 미국 역사가 아니죠. 세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텀블, biggest tumble. 가장 많이 떨어진, 폭락됐던, 그리고 대공황을 시작하게 한 증권 폭락이 있었어요, 그날. 그날의 행성들이 어떤 위치였었나?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해왕성이 바로 황소 자리로 막 들어갔던 때였어요. 황소 자리는 돈, 은행, 또 지구, 식량, supplies, 공급하는 것들 이런 걸다 뜻하는 자리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해왕성 옛날 해왕성이 ancient ruler로는 지금은 여덟 번째 집의 룰러가 플루로지만 옛날에는 넵튠이었어요. 해왕성이었어요. 해왕성이 여덟 번째를 다스리는 룰러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집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여덟 번째 자리는 빅 머니예요. 두 번째 집은 내 돈. 여덟 번째 집은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은행, 또 스탁 마켓 이런 걸다 뜻하는 자리가 여덟 번째 집이에요. 근데 넵튠은 제가 항상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든지 할 때도 넵튠이 영향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 넵튠의 위치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우스 노드, 남쪽 노드는 지금과 똑같이 지금은 산 양자리로 들어갔지만 스콜피오 자리에 있었고 북쪽 노드는 황소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6월 18일 날 바뀌었지만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아직까지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북쪽 노드가 산 양자리에 있고 남쪽 노드는 천칭 자리에 있죠. 그리고 사우스 노드와 북쪽 노드가 달과 비너스와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노드 축과 마주 보게 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때랑 지금이랑. 그리고 천왕성이 그때는 사수 자리에서 27도 각도로 있었고 그 바로 위에 토성이 만나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일, 뭔가 예기치 않았던 일,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인데 토성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게 더 대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사실은 여자들이 투표를 시작했죠. 미국에서도 여자들 투표 못했었어요. 근데 투표를 할수 있게 했고, 또 1차 대전이 끝난 뒤였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써댈 때였어요. 막 파티하고, 돈을 써대고,
낭비하고 허영을 부리고 풍족하게 막 펑펑펑펑 쓸 때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Just like now. 똑같아요. 막 써대던 그런 자유스러웠던 처지에서 콱 하고 통제하는 대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토성은 뭔가 부족한, 주피로는 뭔가 너무 풍족한 이런 뜻이 있다고도 했죠. 통제하고 절제하고 뭔가 쓸수 없게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니까 자동차를 막 사대고 이랬대요. 자동차로 흥청망청 그리고 돈을 책임감 없이 막 써대고 있었대요. 전쟁도 끝나고 이러니까 파티하고 돈 써대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레딧카드 오버스펜딩, 집도 오버스펜딩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죠. 너무 비슷해요.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는 자동차를 막 사대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하우싱이에요. 그냥 지금은 돈을 잊지도 않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4년 전에, 3년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3년이 아니, 안 됐구나. 한 2년 전에 돈이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토성이 태양, 천왕성과 만난 것처럼 그때 만날 때이 27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넵튠이 토로스에 다시 들어가는 2039년도는 우리가 2052년도까지 2039, 2052년도까지 넵튠이 토로스에 또 들어가요. 황소 자리에. 그때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길 거예요. 태양이 달 위에 있으면서 목성과 그때 당시에 180도 각도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어요. 끼치는 영향을 끼친 거죠, 사실은. 그때 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집, 황소자리는 돈, 은행, 이런 뜻이라 그랬죠? 바로 그 위치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은 역시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가면서 목성과 180도 각도가 반대편에 서게 돼요. 이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넵튠은 165년이 걸려요. 조디액을 돌아오는데 165년이 걸려요. 넵튠이 두 번째 집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때는 직업도 없고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는 어떤 그 돈을 잃어버려도, 증권을 해서 돈을 잃어버려도 보호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를 준비해서 보험을 있게 만들었죠.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험은 있지만 그 보험회사가, FDIC가 돈이 없어요. 보험 말만 있으면 뭐해요? 일이 터지면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1%도 책임을 못 져줘요.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태양이 명왕성과 트라인이 돼요. 120도 각도가. 이거는 그랜드 워러 트라인이라 그래요. 물자리에서, 수자리에서. 그래서 워러 사인이니까 퍼지죠. 확 경계선이 없이 확 하고 퍼지는 거예요. 미국의 오피엇 중독이 퍼지듯이 지금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비처럼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랜 트라인은 주피터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목성이랑. 목성은 좋은 것도 크게 하지만 나쁜 일도 크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빠지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좋은 행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2008년도 9월 29일 날 역시 돈이 폭락을 했죠, 증권이. 그때 사우스 노드가 천왕성에 있었고 북쪽 노드도 금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집에 가까웠어요. 열 번째 집이 캐프리콘 자리잖아요. 정부. 그런데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거지만 북쪽 노드는 금성은 두 번째 집을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두 번째 집은 황소 자리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은 넵튠에 앉아 있었고 토성도 역시 그 화성과 같이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화성이 두 번째 집을 지나가면서 화성 넵튠과 만나고 토성도 그 위에 있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리고 달은 태양과 반대자리에 있고 머큐리는 26도 각도였어요, 그때.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8월, 그러니까 8월 29일은 지금 8월 29일, 9월 27일은 상당히 7월 29일 죄송합니다. 7월 29일. 7월 29일 어제 제가 이걸 봤으니까 명왕성이 27도 각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되는 게 9월 27일인가 그래요. 올해. 그리고 해왕성은 여덟 번째 집에 있어요. 해왕성은 loss of money예요. 남의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증권이에요. 그리고 머큐리가 화성과 마주보고 있고, 비너스는 넵튠과 90도 각도예요. 비너스도 황소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돈을 뜻하죠. 은행, 증권, 플루로는 여섯 번째 집에, 여섯 번째 집은 버고 자리예요. 처녀 자리. 여기는 healthcare, 또 직장, service, 이런 걸 뜻하는데, 이 플루로가 넵튠과 스퀘어가 돼요. 이거는 배가 폭발되는 현상 같은 식량 문제가 될까? workers' rights? 그런데, workers' rights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권리, 그게 크게 뭔가 퇴진. 우리나라에서 간호원들, 선생님들,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해병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인 거예요. 이 준비, 지금 부글부글하지만 9월 달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바이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또 바람을 슬슬슬 불어넣고 있어요. 타이완하고 전쟁하려고. 중국하고. 옛날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왜 머리가 좀 생각이 있으면, 이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 자기 국 정성을 거기다 쏟아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어머, 그런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로가 토성과 넵튠과 또 스퀘어가 돼요. 8월 초부터 그렇게 돼요. 제가 7월 달도 어마어마, 8월 달도 하여간 올해 후반도 다 그런 식이에요. 여태까지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을 막 했으면 지금은 또 다른 걸로 엄청난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요. 8월 초부터 9월 달, 10월 11일 논란은 소식들, 또 법적인 무슨 큰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부들이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든지, 그 라이징 사인이 28도 각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라이크가 온 세계에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은 AI 때문에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캐프리콘이 여섯 번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여섯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디제스터를 뜻하기도 해요. 디제스터를 뜻하기도 하는데, 토네이도, 뭔가 물로 관해서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생기는데, 그거를 수리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일들. 지금 홍수와 더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던지. 그러니까 그때랑 조금 다른 형식일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플루로가 캐프리콘 자리에서 천천히 마지막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유라너스와 머큐리가 스퀘어가 되고 플루로가 스퀘어가 되고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노우즈들은 넵튠과 토성 위에 올라가 있고 해왕성과 하여간 온 세계적으로 문제가 어떤 상당히 큰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역시 토성이 여덟 번째 집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놓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랜 스퀘어예요. 명왕성, 토성, 해왕성 다 스퀘어예요. 9월 27일은 정확하게 아주 가까운 27도 각도가 돼요.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무슨 일이라고는 정확하게 증권이 폭락을 하든지 그날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내년 1월 2월 달2020 초반일 거예요. 24년도까지는 하여간 어쿠아리우스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일이 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디센던트가 화성을 또 만나게 되고 제가 이거를 잠깐 한다 그랬는데 한 10분 걸릴 줄 알았더니 17분 걸렸네요. 증권 쪽으로, 경제 쪽으로, 은행 쪽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증권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지는 마세요. 다만 듣고서 내가 돈을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빼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릴 수가 없죠. 말씀을 그냥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증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